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씨입니다. 지금 이상한 모자를 다시 꺼냈는데 공글산에 와 있네요. 어떻게 끄더라? 지금 뭐 해야 되는지 전혀 기억이 나질 않고 있어요. 일단 지금 해상도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그렇고 방법을 모르니 그냥 넘어가는 걸로. 여긴 것 같은데 아니구나. 이 아저씨랑 대화를 하면 되나요? 부서진 칼을 올려놨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나가서 뭔가를 얻어오면 되겠죠? 엘레멘탈. 때리면 되던가? 아직 지팡이가 없으니까 내려가는 건 좀 무리인 것 같고. 던전에 들어왔습니다. 하트 채우고 일단 오른쪽부터 가보죠. 폭탄들이구나. 없을 것 같으니까 바로 옆방. 어? 방패가? 방패를 쓰고 아이고 뭐 이렇게 맞았대. 한 마리, 두 마리. 오, 보물 상자가 큰데요? 네, 결국 콤파스네요. 가운데 있는 가운데가 저기 텐데 역시나. 이걸 왜 기억하고 있는 거지? 하트는 먹어야죠. 정문으로 아까 올라왔으면 여기 막혔고 다시 오른쪽으로 갔겠네요. 자, 폭탄 여기가 좀 의심스럽긴 한데 지금 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. 그냥 진행하고 있습니다.
빨아들이면 빨리 오겠죠? 안 오나? 여기 길 막혀 있고. 아이고, 감은 좀 뺏기려고 했는데. 그나저나 저 돌부스러기 같이 깨지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나? 계속해서 앞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. 아, 폭탄이네. 세대가 있으니까 주겠죠? 탄 놓고 옆방으로. 한 마리 남았으니 남은 녀석도 끝내줬고요. 자, 변신해볼까요? 봤었나? 적들이 꽤 크네요. 앞에는 못 가고 작아서 그런가 눈치를 못 채고 있습니다. 여기는 나중에 하트를 먹으러 가면 될 것 같고. 못 내려가네요. 요 길로 떨어지는 것 같고. 그래도 못 가는데. 해상도가 이상해서. 끌 수 있나요? 꺼졌다. 유황인 것 같은데. 용케도 숨을 쉬는 느낌. 자, 여기는 빠르게 넘어왔습니다. 자, 아래쪽으로 왔고요. 저기는 일단 치워놔야 넘어갈 수 있으니까 치워주고. 자, 이쪽도 넘어 왔는데 여기 불꽃이 아무것도 없네. 좀 수상해 보여서 치우긴 했지만 타야 되는 것 같고. 아이고 이거 생각보다 오래 버티는.
한번 여기다가 아 여기다 쏘아주면 들어가라. 들어갔다. 이건 뭐지? 흔적이 있는 걸로 봐서는 이쪽 돌아서 저 위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. 그 전에 떨어질 것 같긴 한데 넘어왔고요. 미는 저기 이쪽이니까 저리 밀어주고 일단 문은 열고 잡고 링크가 죽으려고 하네요. 자, 열쇠를 얻었습니다. 여기는 어디지? 아, 저 위로 갔던 거기인 것 같은데. 나가죠. 여기 열쇠를 열고 이쪽 길로 와서 쳐주면 뭔가 길이 하나 바뀌었고요. 타면은 위쪽으로. 하잖아. 옆에 하트를 어떻게 먹는 거지? 내릴 수 있나? 작았을 때 갈 수 있나? 아, 위쪽에 길이 있었네요. 그럼 뭐. 나중에 폭탄으로 길을 만들고 가면 되는 것 같으니까. 이쪽 던전은 뒤집기 하는 지팡이가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. 저기 차가 뒤집혀 있어서 없으면은 똑바로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트마을로 가고 있습니다. 하트 조각. 하나 늘었다는 줄 알았는데 안 늘었네요. 왠지 떨어지면 중간 보스전이 나올 것 같은데. 질환하는 녀석들이라 뛰어올 때 때려야 되는 것 같은데. 다 잡았네요. 그러면은 지팡이가 나오겠죠 뭐.
일단 지팡이 세팅하고요. 뒤집고 넘어왔습니다. 자, 이쪽 지금 열쇠가 없고요. 여기 모아놓고 이렇게 뒤로 뛰어 올라오면 됩니다. 일단 중간 보스 끝났는데 시간이 좀 애매해서 좀만 더 갈게요. 보물 상자를 열면 열쇠. 패치 지팡이가 있기 때문에 못 가던 곳도 갈 수가 있게 됐어요. 루피가 가득 찼네. 좋아할 일은 아닌데. 일단 아래쪽은 나중에 가는 걸로 하고.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